김이사는 저기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이길 것 같아요? 이겨야죠.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만디산테스나 비벡 라마스와미는 No way. 둘이 합쳐도 안 돼. 합쳐도 안 돼? 그럼 11월까지 간다는 거네. 기소가 돼도. 아, 그래도... 트럼프는 too strong. 그리고 이 인터뷰. Yeah. I loved it. 이번에 ABC 나온 거. 그 이거는 아, 또 이제 NBC. NBC, Meet the Press. 내가 계속 틀리네. Meet the Press에서 나온 걸 보면은 풀 버전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예, 예. 거의 풀 버전이야. 근데 아, 이거 삭제 안 했어? 어, 삭제 안 했더라고. 자기네들 밀리면 막 이거 그 댓글에도 보면은 어, NBC 간땡이 크네. 어, 뭐, 어, 진짜 풀 버전을 올리네. 어. 근데 트럼프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new and improved 트럼프더라고요. 어. 컨트롤을 저도 그냥 딱 요 잡아가지고. 끌려고 해도 딱 버지를 안 하고 밀을 때는 또 밀고 그리고 그냥 불도즈 질문은 물어봐도 자기가 할 말만 딱 해버리는 거 있잖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중에 그 언론인들 중에 트럼프하고 이렇게 맞짱 뜰 만한 언론인이 별로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 네, 그 기에서 이렇게 없어. 그걸 맞서 싸울 만한 인물이 안 보이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1대1 인터뷰를 해도 통판으로 안 보이고 에디트를 하잖아요 예? 트럼프한테 좀 조금이라도 좀 불리하게 그렇게 비추고 그때 뭐지 그거 그 타운홀 타운홀 그 타운홀 아, CNN. 유튜브에서 CNN. 그 풀 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럼블 가면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CNN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 통해서 네,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거는 또 이제 풀 버전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예. 내가 어머 웬일이야 하고 딱 봤더니 야 이래서 CNN이 풀 버전을 못 올리는 거야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총 91개 혐의 그리고 4~5개 주에서 이렇게 기소가 돼서 과연 이렇게 뭐 트럼프 교도소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그 MBC하고 인터뷰에서도 그 여기 딥다이브를 한번 해보자고요.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그 요즘에 이제 흑인층도 굉장히 예. 많이 지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라틴계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백투백으로 계속 이어서 데이비드 백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데이비드 백 변호사님을 왜 모셨냐면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데이비드 변호사 법조계에서 데이비드 백 변호사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솔직히 한인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귀중하게 모셔서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경선은 합니다. 트럼프 거죠? 네? 네, 그게 그 일단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있는 그 상황이. 미국의 그 역 모든 게 지금 미국의 역사적인 그 상황이거든요. 네. 알다시피 네. 그 첫 대통령으로서 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형사 기소를 당하신 분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게 다 시작한 게 그 뉴욕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뉴욕에서 처음 시작 그 기소를 갖다가 해서 그 뒤로 이제 그 플로리다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되고 워싱턴 DC에서 기소하고 최근에서는 또 조지아에서 기소했는데 기소한 내용들은 또 다르는데 네.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그 법률계 그 이 솔직하게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다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일반 기소 내용들은 아니에요. 네.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 해도 이런 지금 적용시키는 그 기소 내용들이 좀 그 다들 쓰는 용어가 무슨 용어냐? 크리에이티브이라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새롭게 그거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써서 기소를 했다. 근데 창조해서 기소했다. 약간 이렇게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창조 기소. 아니, 작정하면은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더 그 검사 출신이지만 예, 검사 출신이시. 공무원들은 예. 공무원이 특별히 그 검사나 검사 그 검사가 검사 의 역할과 그 검사실에서 크리에이티브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술이나 또 이렇게 또 다른 그 분야에서는 크리에이티브는 되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검사실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크리에이티브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검사실에서는 있는 법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법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적용시키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봐도 이거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 법을 어겼다라는 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살인이라든지 네. 확실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살인을 했는데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사람을 살인자로 기소를 했다. 그런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른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한국 여기에 그 예전에 그 이민 오신 한국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한국의 이 백이 없으면은 생활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그 시절이 했었죠.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뭐 이승만 박사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뭐 전두환 때부터 백이 없으면 안 되는 백 없으면 세상. 살 없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예. 예. 백 없으면 학교도 못 간다. 예. 뭐 이런 그백 없으면 대기업에 그 직장 취직 못한다. 예. 이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더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게 정부 정권에서 이 사람 죽여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떤 거라도 트집을 잡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부가 항상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대세계적으로 대표적이고 롤 모델이 되고 여기가 민주주의. This i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the place for democracy. This is 이거는 자유인의 나라다. This is a place for free men and women.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를 그 이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도 정정당당하게 정부를 갖다 대응하고 이걸 갖다가 진실을 밝히면은 그걸 이길 수 있고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기회가 있다. 그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게 원래 그 미국의 본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죽은 지가 그거를 됐죠. 그 사실 그래서 다른 국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존경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나라가 어디 갔나. 네. 검사실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그게 selective prosecution.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하면은 얘는 기소하고 똑같은 죄를 갖다가 진 것 같은데 얘는 기소하고 얘는 안 하고 그렇게 크리에이티브 미국은 공정성이라는 게 검사실의 크리에이티비티하고는 그게 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하면 안 돼요. 검사실은 네. 다른 분야들 다른 뭐 예술이나 뭐나 이런 거는 다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어요. 검사실에서 크리에이티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해야죠. 검사실은 그 좀 검사실은 드라이해야 네. 돼요. 재미없고 드라이하고 예. 딱딱하고 without passion이라고 그렇게 예.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공정하니까. 예. without 이제, prejudice. 근데 뉴욕에서 이제 기소한 것부터 본다 그러면은 뉴욕에서 기소한 게 뉴욕에서 영방부실에서 그 검사실에서 기소한 것도 아니고 State. 뉴욕 그렇죠. 그 카운티 예. 검사가 기소는 맨해튼 검사가 대통령을 갖다가 기소한 거예요. 스토미 다니엘스 예. 건이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뉴욕 그 검사장도 그 되게 그 정치적으로 그게 그 여러 가지 연결이 있고 역시 조지 소로스 돈 많이 받은 검사 그 카운티 검사죠. 네. 예. 그래서 DA. 그 검사가 기소를 한 게 뭐냐면은 그 이 스토미 다니엘스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허시머니를 그 줬는데 그 비즈니스 레코드에다가 그 기록한 그 자체가 잘못 기록됐고 그 기록을 갖다 그렇게 한 이유가 크리미널 무슨 액티비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크리미널 액티비티가 그 대선 출마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 정보를 갖다가 그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네. 그렇게 어느 누구를 갖다가 역사상 기소한 적이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느 누구를 예. 기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기소네요. 그러면은 그게 예. 트럼프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뭐 그런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잘못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핵심 그 증인으로 그 지금 채정이 된 게 누구냐면은 마이크 커원이에요. 와, 그거 저 트럼프 책사 그 굉장히 지금 갈라섰잖아요. 마이크 커원은 네. 트럼프를 갖다가 자기는 트럼프를 위해서 총알도 맞고 뭐 차가 뭐 뛰어오면은 자기가 차도 맞겠다 몸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감옥 갔다 온 다음에 트럼프 죽일 놈이다 나를 안 살려서 트럼프 죽일 놈이다라고 돼버렸거든요. 그게 사면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화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가족까지 이렇게 기소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은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첫 번째 변호사죠. 변호사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를 갖다가 변호사로서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 권리 예. 그 의무를 해야 되는 예.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은 원래 그 변호사 박탈되는데 어차피 이제 그 이 전과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면허는 진작 박탈된 경우고 그 클라이언트 앤 저기 로열 프리빌리지라고 그러나요?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그거는 원래는 되게 그 방탄조끼처럼 역할을 해야지 되는 네. 거거든요. 클라이언트를 갖다가 위에서 진짜로 총알을 맞아줘야 수 있는 예. 그런 법적인 방탄조끼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네. 그거를 문제화시키는데 예. 그거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언론들이 야 이거 문제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걸 갖다가 자기 클라이언트를 갖다 꼰질르는 경우가 언제 있냐?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홀드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공개 못하는 그런 거가 있지 않아요? 그런 법안이? 그게 바로 그 어터니 클라이언트 그걸 깬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걸 깬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또 법적인 논쟁이 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변호사가 그걸 갖다 깬다고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들이 사실이라 한다 해도 법적 근거로 만약에 그게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 된 내용이라 그러면은 그게 근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큰 또 법적 논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 코웬을 봤을 때 야, 몇 년 전에 그때 그 한국에서 그 예. 삼성 그 이 삼성의 기업의 변호사로서 검사 전 검사 출신 변호사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까먹겠는데 예. 그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그 삼성하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삼성에 마음이 안 드니까 그거 갖다 삼성의 기밀을 갖다가 노출시키면서 아, 기억나네요. 그 예. 그거 갖다가 보도하면서 예. 나왔을 예. 때 보면서 한국은 저런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갖다가 해도 살아남는구나라고 예. 저거는 이상하다. 이게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바나나 공화국이구나 생각한 그런 거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누가 지적해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검사 측에서 그거를 갖다가 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땡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스타 완전 스타 위트니스로 스타 네. 그 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는 마이클 게 코멘, 예. 마이클 코멘을 그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트럼프를 갖다가 이 대선 앞에 두고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걸 봤을 때 그렇게 그 설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렇죠.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또 그 기소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은 서류에 그거를 갖다가 이 13만 불을 변호사한테 줬는데 그 트럼프가 세금 보고할 때 그 이 회계 처리할 때는 그걸 갖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라고 예. 한 게 그게 불법 행위다. 왜냐 그 이 그 이 그 사업 13만 달러였나요? 예. 13만 예. 달러. 그 사업 기록에 이게 그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스토미 다니엘스하고 이 여자 말이 진실이 아니라 하도 떠들어대고 시끄러우니까 입막음용 타협금으로 네. 이거를 갖다가 줬다 하면은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게 문제 삼는 게 예.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가 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는 그게 법적으로 게 문제가 됐다는 거군요. 예. 그거 따지고 있으면은 그거 따지고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 너무 오버다라고 네. 생각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그 사람한테 타협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거 사업하는데 이게 지장이 되니까 사금 엑스펜스로 그걸 갖다 해서 했다. 그러면은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라고 해서 그 돈이 숨어져서 그 타협금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거 네가 솔직하게 한 게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문제 삼는다는 게 진짜 조금 너무 오바하죠. 그리고 오바하고, 또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그 자체만 된다 그러면은 그 이게 그 민사 벌금이나 아니면은 경범 수준밖에 아니에요. 뉴욕법으로는. 네. 근데 그 중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고리가 연결이 된 게 무슨 불법 행위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다. 예. 그 불법 행위가 뉴욕의 선거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거기에 걸어, 또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아주 그 이 참 아주 그 많은 그 이 그 이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가 그 이 해서 그걸 연결을 시켜 신긴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대통령 전 대통령을 첫 번째 이게 영방부 검사도 아니고 예. 로코 카운티 검사가 카운티 맨해튼 검사가 기소를 한다. 이 진보나 또 이 보수. 그 민주나 그 민주당 측이나 이게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면은 그거 괜찮어라고 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큰 착각이에요. 예. 왜 그러냐?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꼴배기 싫은 사람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화당 저 무슨 시골에 있는 공화당 카운티 뭐. 예, 검사가 예. 그 대통령을 시비 걸어서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크리에이티비티 이게 엄청난 나쁜 판례를 갖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 그거 기소가 나오기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기소 나온다마다 나올 거냐 아니냐는 얘기가 오래 있었어요. 계속 있었죠.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왜 예. 오래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민주당 내부 세력에서 그거를 계속 디베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서 거기에서 있는 마조리티 세력이 그걸 갖다가 하자라고 신호가 나와서 한 거지. 예. 이 맨해튼 검사가 자체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다가 진짜, 예. 이제 그 이 법적인 그 기소 절차를 갖다가 이해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형사 기소는 카운티 수준에서는 특별히 보통 그 기소 절차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요. 네. 컴플레인트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인다이트먼트로. 근데 이 트럼프는 모든 게 다 인다이트먼트로 됐거든요. 예. 인다이트먼트로 됐어요. 그 차이는 그러면은 인다이트먼트하고 그 컴플레인트는 그냥 기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커요. 그 차이가 큰 게 뭐냐면은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거는 사건이 됩니다 했을 때 검사실 자체에서 어떤 권력이 있냐면은 이 사람을 기소합니다라고 해서 검사실에서 자체로 기소장을 발행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게 그게 컴플레인트로 하는 거예요. 검사실에서 발행한 거. 예. 근데 인다이먼트로 한 것은 이제 그 이게 grand jury indictment라고 해서 대배심을 연방 대배심이라고 그러죠. 영방 대배심. 그러니까 이건 대배심. 이거는 예. 카운티 대배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카운티 대배심의 사람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변론 없이 검사 혼자서 그 대배심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런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소를 갖다가 찬성합니까? 안 찬성하니까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해서 대배심이 그걸 갖다가 그 yes no 해서 하면은 no. 그게 네. 그 grand jury 그 이 대배심 grand jury indictment가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절차를 갖다 그러면 대배심 절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정한 절차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대배심 그 기소 절차처럼 비공정한 절차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람 그 12명 정도 되나요? 검사 그러면? 혼자서 예. 변호사 없이 예. 마음대로 근거들을 갖다가 어느 누구한테도 근거 어떤 근거를 갖다가 그 이용한다는 거 발표 없이 이 근거가 법정에서 채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걸 갖다 공개를 해가지고 배심원들이 대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건데 네. 검사가 마음 먹으면은 어느 누구 어느 사람이라도 대배심 그거 갖다가 웬만한 기소장을 발행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현혹 시킬 수 있기가 쉽다는 거네요. 겉으로 예. 봐서는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이게 공정하게 보인다고 대배심에서 해서 검사에서도 결정적으로 그게 보이죠. 예. 대배심에서 예.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대배심을 갖다가 흔히 언제 많이 썼냐면은요. 이 이제 트럼프를 예. 하기 전에 예. 특검 누구 어느 흑인 애가 그 경찰애들한테 너무너무 가혹하게 그 인종차별로 총 맞아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찰애들을 잡아 넣어야지 됩니다. 뭐다 아우성이 나죠. 그러면은 공정하게 대배심으로 기소를 합시다. 예. 해가지고 기소가 안 됐네요. 대배심에서 다 발표를 했는데 안 해줬네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그 젊은 애들이 요새 얘기하는 캡이죠. 이게 BS라는 거예요. 예? 예. 기소가 돼야지 되는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기소가 될 사람을 기소를 될 사람을 기소가 안 된 거고 기소를 안 돼야지 될 사람이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엔다이먼트예요. 네, 첫 번째.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 그 의견이 너무 그게 세게 그 표현한다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할 분도 예. 있을 수가 있지만 솔직하게 그거를 갖다가 그 이 절차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네. 컴플레인트하고 인다이먼트하고 그래 거기에서 이어져서 관계가 되는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게 뭐냐면은 컴플레인트로 기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갖다가 입증을 갖다가 기소한 근거를 입증을 해야지 되는 절차가 있어야 네. 돼요. 중범일 맞을 경우에는 네. 그게 그 절차가 언제냐면은 그게 preliminary hearing이에요. 그 인정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정신문이 예. 인정신문은 아니고요. 인정신문 아니고 인정신문은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죄냐 유죄냐를 예. 인정을 해서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예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는 예. 재판이 예. 아니라 예심. 판사가 재판으로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를 결정을 예. 하는데 인다이먼트가 없으면은 공개적으로 이 예심을 해서 법정에서 검사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기소장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그 기소장이냐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판사가 보고서 이거 말도 안 되면 거기에서 기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예. 인다이먼트는 예심이라는 절차가 인다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없어요. 예심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인다이트먼트는 그러기 네. 때문에 인다이먼트는 검사한테는 무지무지 그 파워풀한 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컴플레인트로 해가지고 예심을 그 트럼프를 갖다 뉴욕에서 걸쳐 간다 네. 그러면은 예심을 통과할까 말까요? 근데 뉴욕에 그 거기에 있는 그 뭐지 그 주어들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심은 예심 그 재판은 예심 재판은 배심원 예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판사 혼자서 판사 결정을 혼자서. 하는 거라고 법적인 그 이 차원에서 예. 판사들 그리고 원래 컴플레인트를 갖다 검사가 쓰면은 예 그 이 컴플레인트 기소장이 예심을 통과하는 것은 보통이 90%가 넘어요. 네. 왜냐하면은 누가 때렸다 누가 뭐 도둑질했다 그런 기소장들은 근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거죠. 왜냐 그런 거를 갖다가 그 근거가 불충분한데 기소를 하면은 예심까지 간 다음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해가지고 기각되고 그러면은 괜히 골치만 그렇죠. 아픈다고. 예. 그래서 검사실에서 컴플레인트를 하게 되면은 근거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그 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한다. 왜냐면 네. 예심에서 부딪힐 거니까. 예. 근데 이 인다이먼트로 해가지고 예심 절차가 없어요. 예심 절차가 또 있었다 그러면은 검사 그 이 기소 그게 이제 또 다 그 전국으로 이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시민들이 보겠죠. 그렇겠죠. 검사 측에서 전 국민이 무슨 보겠죠, 이거는. 근거가 예. 있어서 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예. 갖다가 그리고 또 판사가 그거를 기소를 갖다가 그 이 그 허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또 보게 될 거고. 예. 근데 그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큰 사건들은 그 이 한 가지는 큰 사건들은 검사실에서 그런 논쟁이 있는 거를 원치 않아서 흔히 대배신 절차로 가요. 그건 네,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런 근거를 증명하고 이런 절차가 없으면 조용히 통과돼 버리잖아요 재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뉴욕 검사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기소를 갖다가 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그 얘기했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검사는 크리에이티브 하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 리퍼블릭 같이 네.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항상 트럼프니까 얘는 기소돼. 그러니까 그게 예외 조항이라고 트럼프한테 하면서 항상 예외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판례로 되지 그게 예외가 되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바마가 그때 그 공화당이 그 컨트롤하는 그 이 콩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오바마가 자기의 팔러시를 갖다가 밀어붙인다고 그러면서 executive order를 갖다가 처음으로 무지 많이 그냥 행정 명령으로 예. 했어요. 그 전에는
행정명령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일반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 오바마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이라고 해서 다 자기의 어젠다를 막 밀어붙여서 막 퍼뜨렸거든요. 그 판례가 이루어져가지고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한 것도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한쪽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한다 해도 공정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판례적으로 예전에부터 인정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지 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미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뉴욕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전망하실 때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배심원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욕의 배심원들은 되게 진보잖아요. 진보죠. 거기가 네. 그리고 거의 뭐 70% 80%가 바이든 찍었다는 것 같던데요. 예, 네, 그게 진보인데 80%, 거기에서 예. 이제 그래도 그 형사 사건은 만장일치가 돼야지 돼요. 12명의 오케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가 예. 돼야지 돼요. 예. 한 명이라도 트럼프를 갖다가 예. 선호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나면은 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걸 생각을 해 보세요. 전 대통령을 처음 기소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재판들이 무효가 되거나 예. 아니면은 또 뜻밖에도 무죄가 나온다. 이거는 또 무슨 꼴이 되고 무슨 판례가 네. 되고 또 무슨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또 나쁜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트럼프 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 밸런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 뉴욕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방부 그 사건으로 플로리다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 플로리다에서 그 사건이 그게 그 여러 가지 그 기밀 문서, 유출이죠. 예. 기밀 유출이 기밀 아니라 그 서류 기밀 서류를 갖다가 그 달라 그랬는데 안 돌려 줬다. 그거죠. 예. 바이든은 줬는데 트럼프는 왜 안 줬냐 이거죠. 약간. 그럼 이제 비슷한 예. 건데 뭐냐면은 그게 그 바이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이든 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뭐냐면은 예. 바이든은 서류가 거라지하고 자기 차하고 뭐 여기저기 흘러댕기는데 예. 걔는 괜찮고 왜 나를 트집답냐 예. 이 얘기가 또 그 나오잖아요. 얘기가 나왔죠. 또 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서류 기밀 문서 이 서류를 갖다가 달랜다 뭐다 안 줬다 나중에는 다 받아가게 되고 했는데. 예.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이거 받아간 거 맞죠? 강제로 가서 다 가져갔었죠. 근데 그걸 왜 기소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면은 판례상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는 어느 정도 리스펙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예.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또 기소를 한다. 이거는 이거는 거기다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되게 그 공화당 세력이 세요. 지금은 보수적인 주가 됐죠. 네? 예. 공화당 세력이 네. 세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그 무죄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또 이거 무죄가 돼도 문제고 유죄가 돼도 문제고 무효가 돼도 문제고 벌써 이게 너무너무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되는 게 정치 세계에만 그 이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정 이 사법 시스템까지 지금 흔들린다는 거죠. 주리 시스템에 예. 대해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예.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터지니까 이제 그 또 워싱턴 DC에 가서 1월 6일 그게 반란을 일으키고 1월 6일 반란이냐. 트럼프가 예. 그 반란의 그 주동자였다.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 뭐 어쨌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 주동자였다, 이게 거기에 핵심 인물이었다, 뭐 여러 가지 나온 게 트럼프가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 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1월 6일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그 뭐 쳐들어가라 뭐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평화적으로 시위하라고 peaceful protest라는 말을 딱 썼더라고요. 트위터에도 그렇고 말할 때도. 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또 맞는 부분은 예. 있는 게 뭐냐면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지 왜 안 왔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난동이 일어난 거를 갖다가 이제. 주동한 예. 거라고 하느냐. 거기다가 주동한 거라고 하느냐가 이게 문제되는 게
안 막았다는 거, 그래 대통령으로서는 그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한마디 하면 좋았겠지. 좀 더 신사적으로 보이고. 예, 예. 그런데 주도하고 지도하고 이랬다는 것은 제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지금 밝혀지면서 나오고 예. FBI에서 아직도 공개를 정식으로 안 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그 라이엇한 멤버들 중에서 FBI 인포먼트들 많았어요. Inside 예. FBI 에이전트들 걔네들이 그 주도한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안내하고 그랬잖아요. 안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일로 공격하라. 네. 레이 앱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다 나왔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 트럼프를 갖다가 기소한다는 거 그것도 이게 다들 보면은 이게 특별히 네. 그 특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 1월 6일에 그거를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많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세력이 죽는 게 아니라 더 세질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이 트럼프를 갖다가 보시면은 그 1월 6일 날 실제로 그 이 콩그레스 들어가서 난동 피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았잖아요. 진짜로 네. 어마어마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얼굴 페이셜 레코그니션과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까지 동원했죠. 기술을 네. 동원을 해가지고 다 잡아내려고. 전국에 전 세계 어디 있던 네. 다 가서 잡아와서 기소를 해가지고 다 형을 예. 내리고 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잡아들여가지고 기소한 사람들이 그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잘못됐다. 트럼프가 맞았다. 이거는 그 선거가 이게 그 잘못됐다. 이게 그거를 갖다가 그 원래 그 형을 받을 때 그거 갖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서 형을 갖다 받았는데 나와가지고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형을 갖다가 이렇게 받은 것도 타협한 것도 다시 대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번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한국식으로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검찰이 워낙에 압박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없다고.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런 영향이 예. 미쳤고 거기에서 트럼프 세력을 갖다가 그 뭐 교육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원했다 그러면은 반대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예. 그리고 근데 국회를 막 들어가서 뿌시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올바른 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난동 피우고 치고 받고 뿌시고 한 걸로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친절하게 밀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가 거의 다 일반인들이고 맞아요.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버해가지고 그게 또 그 분위기 때문에 오버한 애들도 그렇죠, 있겠죠. 예. 거기에서 뭐 책상에 올라가서 예. 낸시 펠로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 그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예. 이 국회와 정부를 갖다가 그 리스펙트를 하고 네. 보존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오버해서 그렇게 때려잡고 그 거기에서 전과 기록도 없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그 거기에서 베테랑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 전문가들도 있고 의사 변호사 뭐 CP 뭐 여러 사람들 예. 있고 이런 일반인들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와서 따라서 들어간 것 뿐이다라고 했는데 다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 얻어맞고 실형을 받게 되면은 이것도 조금 아니 완전 인생 망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 저희 QAnon 샤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 전에 Proud Boys 리더 무슨 엔리케 쪽인데 그 사람도 뭐 23년형 받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무슨 총을 쐈다. 그러니까 총쏜 것도 아니잖아요. 총은 한 명도 안 쏘지 않았나요? 총 한 명도 안 쏘고 총 한 명 죽었죠. 총 맞았어요. 총 맞아서 죽었죠. 그 총 쏜 게 아니라 예, 총을 맞았어요. 예, 총 맞았죠. 총 맞아 죽었어요. 누가 쐈으니까 맞은 거 아니에요? 샌디에고 예. 여자분이죠. 예, 그, 예. 그게 그 유리창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예. 총 맞아 죽었어요. 예. 경찰이 쏴가지고 예. 워싱턴 경찰이. DC. 예. 그래서 그런 게 총을 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애슐리 바빗인가 맞죠? 뭐 까먹었어요. 네. 뭐 근데 그게 그런 게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잘못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흥분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세게 다들 처벌을 많이 받았죠. 아유, 너무 세게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그 미디어에서 먼저 이게 what a terrible thing 너무나 이렇게 크고 너무나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기름을 발라주고 이제 요리를 해놓고 이제 디저트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 원이사가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한 두 번 꺼냈는데 그게 트럼프 기밀 유출 그걸 봤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 때에 있었던 기밀 유출 아니면 뭐 이제 그 파일을 다 가져 나온 거고 클래시파이드 파일들을 그런데 또 이제 조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을 때 있었던 시절 그거고 그게 이제 그게 팩터가 되나요 그게? 그거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전혀 기밀은 기밀인데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나 부대통령이나 어느 성급에서 그게 맞춰서 컨피덴셜 레벨의 그 기밀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그 서류들을 주는 거니까 그 노출한 거는 그 노출한 거니까. 근데 변호사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옛날에 빌 클린턴이 기밀들 그 뭐지 그 sock scanda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말 서랍에 있는 거 그 기밀들을 다 이렇게 가져갔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보수 진영 그 Judicial Watch 있잖아요. 그 팀 세튼이 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소를 했대요. 고소를 했대요. 잘못됐다. 기밀 유출이다. 그런데 그때 법원이 결론 내린 게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가면은 그 순간에 이건 기밀 해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판례를 예로 지금 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진영이.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그거를 갖다가 판사가 그 판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골아픈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법적인 거 다 항상 골아픈 거죠. 근데 아니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강해지고 여기 성장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분열, 또 복수가 분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복수가 있고 이제 보복이 있고 이거를 판례로 해 가지고 계속 더 그 이 복수 말씀하시는데 그런 복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잖아요. 복수 정치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이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갖다가 잡아넣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넣었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뒤로 툭 치면은 전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가요. 그때 쭉 쭉쭉쭉. 근데 하나의 프로토콜처럼.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참 야 그 말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랬어요? 게 감옥에 형을 받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제발 나로 인해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합시다 대통령도 잡아넣는 거.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들어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지금 잠깐 한국 정치 통축풍 빠지자고요. 내년에 총선에 따라서 이 그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니, 특히 저기 그 북한 탈북자 송환 이슈. 아니 안 가면 대통령 아니지. 가야지.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들어갔다 나와야지.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전통이야. 이제? 그렇지. 레거시. 그러니까. 안 가면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나 똑바로 안 했어. 정치 제대로 안. 어떻게 보세요? 그게 재미삼아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떤 시민이 그거를 원하겠어요? 어떤 시민이 그거를 갖다가 올바른 정치라고 하겠어요? 이게 옳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당과 그게 의견 차이로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 당파적인 그 싸움이죠. 당파적인 싸움으로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랑 이렇게 되는 게 그것도 이게 이런 시작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를 갖다가 보고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이게 가는 저기 앞길이 맞아. 이거가 이거는 아닌데. 아, 저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글로 가는 것 같아. 그게 민주주의의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타말라고 뭐고 그러면은 야 그러려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이거는 과타말라나 엘사바도리나 이게 뭐 월남이나 캄보디아가 아니라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거든요. 전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와 정치인들이어야지 되는데 초강대국이고 그 국민들 스스로가 1등 국민이라고 자처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웃음거리에다가 이게 조롱거리 되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세력이
더더욱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 제일 트럼프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그 항상 그 모토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네.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뭐가 잘못돼서 들어 밝힌 거 하고 뭐 보복 정치로 해서 Make America Great이 아니라 아메리카가 더 좀 이게 찌그러지는 모습이 망신, 되잖아요. 좀 약간 국제적인 망신 네. 체면을 좀 약간 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분에 네. 그 부분에 이게 여러 사람들의 많은 책임이 있는데 트럼프도 한 면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게 그게 좀 그게 다 이게 슬픈 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네. 그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그 두 번째 김일철은 D.C.에서 그 이게 트리즌 반란 다양해 여자 그리고 반란자 그러니까 서류 조작 뉴욕에서 네. 그 플로리다에서는 서류 그 이게 그 기밀 유출 네. 그 기밀 서류 반납을 갖다가 안 했다는 거 그러다면 그 D.C.에서 1월 6일 그 이게 그 반란을 갖다가 그 시도했던 이거 주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르지아. 최근에 이제 조르지아 거는 또 연방과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그 플로리다하고 그 DC 사건은 영방부 사건이고 네, 그 조지아 건은 또 그것도 스테이트 그 카운티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조지아 주에서 그 선거법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때 선거가 이게 카운트가 나오는데 만 천 표가 뭐가 그게 따져서 그 유효표 만 천 표 연락을 해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잘 좀 쉬어 봐.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잘 좀 쉬어 봐.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아. 그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파워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 표를 갖다가 어떻게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기소를 했다라는 거. 그것도 근데 거기다가 네. 그 기소를 했다는 거를 갖다가 기소 그런 혐의를 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기소를 했냐. 이 깡패 조직을 갖다가 때려잡을 리코. 때 쓰는 그 리코 이 래키티링 법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트럼프가 Criminal conspiracy의 두목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조폭의 두목 된 거예요. 트럼프가 조폭 두목이에요. 그 조지아주에서. 아, 완전 네? 코미디. 이것도 네. 오바죠. 네. 이것도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정치. 그러면은요, 이거 그 조지아주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거 잘 됐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지만. 예. 잘 됐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는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예. 뭐 할 겁니다. 예. 약속을 안 지키죠? 그럼 기소 그러면 기소해서 이게 이 너 왜 공영 안 지켰어? 깡패 조직 조폭처럼 나와서 거짓말하고 자기 그 이 선거 위반을 한 걸로 해가지고 다 때려 잡으면 돼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런 법은. 예. 그런 법은 올바른 법이죠. 정치인들 다 한 명도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빼놓지 않고 벌벌 떨게 될 거예요. 청문회 앞에서 왜 못 지켰냐 공약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크리에이티브 정치 뭐 크리에이티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소, 네. 지금 크리에이티브 기소 맞아. 우리 일렉션 사이클 때 그 대선에 갑자기 이제 그 메일인 발렛을 그렇게 강하게 민주당에서 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일렉션에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우편투표가 크리에이티브 네, 그 크리에이티브 한 것보다 그거 계속할까요? 저런 거 갖다가 크리에이티브보다는 그게 편법이죠. 편법. 네, 편법이죠. 네. 근데 불법은 아닌데 편법이죠. 편법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21세기예요. 핸드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뭘 어떤 모래도 살라 그러면은 그 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면서 크레딧 카드 쓰면은 아이디 보여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를 움직이고 투표. 세상을 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를 하는 대선거 할 때 아이디 보여달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게 말이 좀. 아 그러세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그러세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디 보여주세요 하고 투표 이게 불법이에요. 아 근데 아이덴티티가 아이디가 불법인 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왜 그 이 메일인 발렛하고 연결이 있냐? 아이디 그거를 갖다가 증명을 안 하니까 메일인 발렛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인 거죠. 그 그러니까 네. 아이디나 이런 것을 증명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어느 동네에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 선거를 갖다가 이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필요가 그런 명백한 아이디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디로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쉽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아니면은 그 아이디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아이디에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그 예를 들어가서 나 제임스 킴이에요라고 투표를 했어요. 제임스 킴의 이 동네에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제임스 킴이라고 이 사람이 제임스 킴인지 저 제임스 킴인지 모르는 거죠. 증명하기 확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제임스 킴인지 살아있는 제임스 그렇죠. 킴인지 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지금 21세기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 됐어요. 예. 이게 짐 크로 러즈라고 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흑인 차별 1965년도에 Civil Rights Act로 해가지고 Voting Rights Act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에 이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나쁜 역사의 그 이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0년 전에 1864년도에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돼서 예. 자유인들이 돼서 네. 일단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보다 더 높아. 아, 오히려 투표 비율이. 그러면 거기 투표를 해가지고 다 정치인들을 다 세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안 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짐 크로 러를 갖다가 그 이 채택시켜서 한 게 뭐냐면은 짐 크로 러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법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인종차별하는 법들을 갖다가 아, 남부 크로. 지역에서 예. 인종차별하는 법안들을 짐 크로 러스라고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법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보면 흑인들이 세력이 많아. 예. 와서 다 투표를 갖다 하면은 백인 애들이 다 쫓겨날 수가 그렇죠. 있어. 예. 그래서 흑인들이 와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은 법안이 무슨 법안이냐. 신분증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신분증을 갖다가 얘기가 예민한 거예요. 옛날에 흑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신분증이 네. 있어야지 돼. 네. 신분증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신분증을 갖다가 그 뭐 DMV든 어디 가서 그 흑인들이 가서 이제 신분증 네. 얻으러 가요. 네.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간만에 자유인으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증 필요하다는 신분증 맨들러 왔어요. 근데 신분증을 얻으려면은 뭐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네. 모르니까 신분증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신분증을 얻으려면은 birth certificate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런 백인들이 흑인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 조건화해서 신분증을 못 얻으면 신분증 없으면은 투표 못 해. 그게 옛날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voter registration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voter 나 완전 바보 오늘 너무나 새로운 걸 배웠어요. 오. 그래서 그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게 지금 그 옛날에 그런 세상에서 있었을 때 허용하던 법안을 지금 홈리스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세상에서 그 아이디가 그 없다고. 없이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세상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게 intellectual dishones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게 논리적으로 정직, 역사적인 그런 거죠. 것을 갖다가 팔레고 뭐고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그 거짓된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노선이 보면은 이런 그 아이디를 야 그 흑인 차별하는 거다 아이디 그 요구하는 거는 흑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흑인 차별 맞아요 흑인을 그만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도 네. 너네들은 못 만들 정도로 민도가 낮다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맞아요. 오히려 차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흑인들 보거든요? 중에서 예. 좀 깨닫고 이해하는 흑인들은 나서서 그게 인종 차별이다 맞아요 예. 아니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디 하나 못 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가 말하는 게 그거 예, 아니냐. 예. 지금 아이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가 여러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이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걔네들 이 정치 세력과 파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일리티즘이라는 것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우리는
이게 인텔렉츄얼리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 교육받고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 서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네. 이렇게 몰고 나간다. 아, 그거는 있을 수가 네. 없어. 난센스라고 생각하죠. 네, 난센스.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제 아는 친구들 그 스탠퍼드에 나온 애들, 하버드에 나온 애들, 예월에 나오는 이런 애들하고 솔직하게 이런 얘기 예. 저런 얘기 하면은 걔네들은 대놓고 그 얘기를 해요. 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집단을 차별하는 건데. 그런 representative democracy는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그 진짜 democracy 일반인들이 그거 갖다가 이게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리티즘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너무너무 기술이 빨리빨리 그 이게 예. 그 이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홈리스도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갖다가 DMV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DMV에서 Real ID 해가지고 다 DMV에서 ID 다 책정을 하고 예. 우체국에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예, 거 있잖아요. 예, 예. 핸드폰으로 가서 핸드폰을 갖다가 등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입증시키고 모든 핸드폰들이 요새는 또 바이올라지코 그 이 Verification 예. 인증이 되거든요. 예. 바이오메트릭스가. 예.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인증을 해가지고 각각 사람을 갖다가 등록시키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도 이거 받던데요. 이제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예. 앞서갔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투표도 예.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ballot measure 뭐가 나왔는데 그럼 가능할 것 같아. 핸드폰에 예. 캘리포니아에서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서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Amber Alert. Amber 무슨 Alert. 뭐 맞아요. 어떤 놈이 무슨 사고 치고 도망간다. 예. 갑자기 전화기가 삐삐삐 예. 다 하면은 다 하잖아요. 예. 다 공개되고 그러듯이 무슨 투표를 갖다가 하는데 가능한 거네. 전화기로 다 예. 보낸다. 예. 지금 30분 안에 이 내용으로 이 법안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시민 그 여러분 예. 여기에서 이거 yes no 이거가 yes는 이거고 no는 이겁니다. 이거 읽기 힘드시면은 이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로 설명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서 투표를 하십시오. 기술이 다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안 해요. 정치인들이 싫은 안 거죠. 해요. 싫은 거죠. 안 하고 예. 싫고 원하지 않고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인 게 그러면은 일반인이 재벌이나 일반인이 정치 권력자나 일반인이 어느 누구랑 진짜로 공정하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엘리트들이 싫어하겠죠. 그거를 갖다가 그런 세상을 원하는 정치인 본 적 없어요. 네. 아, 본 적은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그 이게 선거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힘들다. 이제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분 그 이 톨시 갸버드. 톨시 갸버드는 저도 존경합니다.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She's great. Yeah.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민주당에 나왔거든. 민주당인도 예.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제 인디펜던트죠, 인디펜던트. 지금은. 예. 그 사람 대통령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예. 그런 그 거짓된 약속과 이런 걸 안 하고 진짜 시민들이 권리를 갖다 차지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방위산업체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 예. 그 사람은 대통령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이 공정하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만 민주당에서 인정을 안 받는 요새 그 뜨는 그 RFK.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저도 존경합니다. I like 그 him. 사람은 인정 I 못 받아요. Like 민주당에서. Yeah. 민주당에서 인정 못 받아요. 왜 이상한 말만 하고 걔 그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솔직히 딥스테이트 근데. 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되게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민주당에서. 예, 그다음에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백신 그래서, 관련해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백신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은요. 파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도 다 그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예. 아유 저 사람 그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 얘기하는 걸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논문과 이런 것을 가서 보세요. 보면은 예,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놀라우고 보니까. 예. 놀라우고 야 지금 내가 뭐가 눈이 이 덮어 씌운 것처럼 살아온 게 아니냐라고 예, 생각이 돼요. 예, 예. 이 백신 문제가 무지무지 깊이 역사가 예. 오래되고 문제가 많고 이것 또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렇죠.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지금 또 벌잖아요. 세컨 라운드.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도 다른 백신들도 돈벌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백신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서 네. 당연히 이제 빅
farmer는 싫어하겠죠. 너무너무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military industrial complex 다음에 누가 제일 큰 돈이 많을까? 빅파마. 지금 빅파마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기소해서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데 펜트노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계속 팔아내라. 네. 계속 얘네들을 갖다 중독시켜서 매겨라라고 한 집안에서는 민사 타협을 해서 끝낸 거를 지금 최근에 그 영방부 판사가 뒤집었거든요. 아, 그 사람들 감옥에 안 가요. 그 화이자 케이스 맞죠? 화이자가 화이자가 아니라 그게 그 제약사 이름이 악시카튼 얘기하는 악시카튼.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게 이제 너무 시끄럽게 되니까 그 재벌 집안이 타협한 거를 갖다가 영방부 영방부 네. 판사가 야 이거 타협 이거 무효 타협을 그럼 무효화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그게 그 무효화 시킨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 그게 이 사람들은 타협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 몇억 조를 벌었어 타협을 예. 해서 거기에서 얼마 띄워주고 끝내자 예. 이런 수준이거든요. 예, 예.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파는 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되고 그 집안에서 그 기업에서 그거를 갖다가 팔거나 판매를 갖다 세워서 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기소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그거를 갖다가 약들을 펜트노가 그 악시카튼 예. 그 이게 해가지고 약 파는 애들 최근에 이제 검사들이 이거 우리는 강력하게 이런 마약을 갖다가 그 처벌한다 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애들을 갖다 쇼업으로 그 약을 팔았는데 그 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마약 판 걸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해서 네. 이 펜트노하고 그 악시카튼 이게 하도 그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이슈가 되고 그 사람들이 네. 그 어느 누구도 전세는, 좋아하는 사람이 네, 없으니까 미국에서, 배심원들이 네. 따라가서 살인 이 그 뭐야 그 살인 살인 그 혐의? 살인 혐의로 기소될 뿐만 네.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와요. 아. 저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되게 그 크리에이티브한 이거, 기소잖아요. 네. 그것도 올바른 기소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올바른 기소는 아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 파는 애가 예. 마약을 갖다가 팔았는데 이 마약이 멕시코에서 칼텔들이 만들어서 이 마약이 펜트노가 도스가 다른 것보다 무지 높아서 예. 그걸 하나 먹고 죽어버렸어요. 예. 예. 마약 살인자냐? 예. 마약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죠. 파는 자체가 불법이고 그 처벌도 되게 세요. 근데 그 처벌을 센 거를 갖다가 더해서 이 펜트노를 갖다가 자체가 나쁘니까 이거를 때려잡자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한 해를 네. 갖다가 판 사람을 살인 혐의로 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예, 맞네요. 예, 그건 잘못된 유죄형으로 유죄로 해가지고 그 이게 그 평생 징역형을 갖다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올바르다고 예, 생각이 되나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처방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아이들 보면 펜트노. 펜트노 패치 같은 걸 처방을 받더라고요. 펜타닐이 원래 합법 약이었죠. 예, 악시칸트 예. 펜트노 다 합법이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스터디들이 되게 그 미약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어 가지고 의사들이 원래 이거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예. 원래 이거는 이 강도가 워낙 세니까 암 말기 환자들 예. 어차피 죽을 사람들 예. 그 사람들 고통에서 암 벗어나기 말기 위해서. 환자들 예.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야 그런 암 말기 환자가 몇 명이냐 그거 장사 안 돼 좀 더 이걸 갖다 처방을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약사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쁘장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여자애들 예. 이쁘장한 애들 모델 같은 애들 예. 이런 애들을 돈 많이 줄게 그리고 또 커미션 넉넉히 줄게 의사들한테 가서 이거 계속 푸시해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쫙 퍼진 거예요. 아 일부러 미인까지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아,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아 전 그래서 그 영화가 그 팩트로 그 영화를 만든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이름이 그 Pain Killer. 네. 제가 안 그래도 영화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딱 바로 제 질문.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그 Pain Killer라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또 벌써 이제 봐야겠네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시간이. 진짜로. 변호사님 올 때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depth가 있게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백스토리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도 정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딱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변호사님 에피소드는 저희 시청자들이 꼭 한번 그 전에 했던 것도 다 챙겨보셨으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